원래 목요일 7시에 라이브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5시쯤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 손님하고 게임을 치다가 라이브 해야 된다는 거를 깜빡 잊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하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당구박사 당구클럽에 중대 4개에다가 대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대 손님이 오면, 그렇게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라이브 방송하는 시간을 평일 오전으로 또는 주말 오전, 아무튼 오전 시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레슨 하는 사람이 당구를 어느 정도 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작년까지 대대 25점을 쳤습니다. 에버리지는 0.6이었고요. 올해 26점을 올려놓고 치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부천시에서 있던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고 당구장 주인이다 보니까 올려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26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6점 이상 치시는 분도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프로 선수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죠. 그런 데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아, 초급자분들만 보십시오. 초급자분들 제걸 보면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유용할 겁니다.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초급자의 마음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배치.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규격이죠. 상식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이거 알고 치는 게 좋습니다.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개 붙여놓은 겁니다. 당구대의 정중앙에 노란 공 하나, 그리고 이쪽 정사각형 중앙에 내 공, 흰공 하나 놓고, 요 포인트 앞에 공 하나만큼 이렇게 두고, 이 배치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3쿠션 뒤돌려치기로. 이 배치를 왜 선택을 했느냐? 3쿠션 칠때 가장 중요한 것이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에 왼쪽 2분의 1을 맞춰서 가는 궤적, 그 선상에 빨간 공이 있다면 이게 가장 쉽게 득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3쿠션 칠때 보통 부드럽게 밀어쳐라, 뭐 굴려쳐라,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그렇게 굴려치고 부드럽게 밀어쳤을 때, 2분의 1이 맞았으면 이렇게 가겠죠. 이 선대로. 궤적이, 공이 움직일 텐데, 그러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분의 1처럼 맞은 놈이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은 놈이나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궤적 선상에 이목적구인 빨간 공이 있으면 득점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배치가 이 빨간 공의 위치가 흰 공에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에 왼쪽을 2분의 1 정도를 맞췄을 때 오는 자연스러운 궤적 선상에,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잘 맞아줍니다. 자,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보통 당점은, 3시 방향 당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2시 방향의 당점, 그리고 2시 방향 3팁보다도 2시 방향 2팁 정도.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적당히 많은 그런 회전을 처음부터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왜 3시 방향이 안 좋으냐면, 3시 방향으로 쳤다가 자칫해서 미세하게 하단 당점이 되면 공이 끌려버리면서 엉뚱한 궤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점을 2시 방향 당점으로 처음부터 치면 큐 끝이 살짝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상단 당점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궤적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쿠션 시작할 때는 3시 방향 당점 쓰는 것보다 2시 방향 당점으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시 방향 2팁에 노란 공 왼쪽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는 겨냥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겨냥하면 큐 끝을 여기를 향해서 친다고 하면 2분의 1 정도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쳐보겠습니다.
지금 거는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득점은 됐죠.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노란 공이 먼저 지나가고 내가 그 뒤로 왔는데 2분의 1로 맞는다면 내 공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오, 위험했습니다. 이것도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당구박사의 라이브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구 지도사 자격증도 물론 가지고 있지만 2016년에 보름달 선수의 당구 경기를 TV 중계를 보고 너무 멋있게 쳐서 나도 당구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미 목표가 좀 프로 선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구적이었습니다. 당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선수가 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당구를 대했기 때문에 원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파고 들고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노란 공이 내 공보다 먼저 지나갔고 그 다음에는 아슬아슬하게 내 공이 먼저 지나갔죠. 그런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다라고 제가 다 장담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절반 두께, 즉 반반씩 공이 맞았다 하더라도 내 흰 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반씩 맞았다 하더라도 흰 공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데다가 내 흰 공은 회전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쿠션에 맞으면서 가속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가 맞았다면 반드시 흰 공이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의 위치가 당구대의 중심선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차할 때 반드시 2분의 1로 맞았다면 반드시 흰 공이 먼저 교차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슬아슬하게 흰 공이 먼저 교차했다. 이거는 2분의 1보다는 조금 두껍게 맞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내 공이 이만큼 왔을 때 노란 공이 이 정도 오는 그 정도여야만 2분의 1을 정확하게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을 정확하게 치려고 그나마 쉬운 두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을 정확하게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2분의 1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정확하게 라인대로 오죠. 2분의 1을 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를 맞춘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두께 맞추는 것이. 그런데 2분의 1 두께로 맞출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얇은 3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 득점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두꺼운 뭐 8분의 5의 두께로 맞췄을 때 득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공존한다고 하면 반드시 2분의 1 두께로 치는 그 방법을 선택해야 득점 확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보여졌잖아요. 이미 세 번 다 성공을 했는데 다 각각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껍거나 또는 2분의 1이거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두께로 겨냥했다가 실수가 있어서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거나 조금 얇게 맞아도 대체적으로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공이 진행하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가 중요한 겁니다. 4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3쿠션을 지금 시작하신 분이나 초급자분들은
2분의 1 두께로 맞췄을 때 득점이 되냐 안 되냐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첫 번째가 2분의 1 두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2분의 1 두께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세 번째 쳤고 네 번째 다시 쳐볼 텐데, 그래서 2분의 1 두께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연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께에 대한 기준은 2분의 1로 정해놓고, 거리에 따라서, 큐 스트로크의 속도에 따라서 2분의 1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겨냥법을, 자기만의 겨냥법을 정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요 정도의 거리에 있을 때 2분의 1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를 향해서 큐 끝을 찔러 넣는다. 그래야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 라고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어졌을 때는 미세하지만 겨냥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큐의 각도를 변화를 줘서 똑같은 곳을 겨냥하더라도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좀 다른 방법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2분의 1 두께가 맞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거리의 변화에 따라, 스트로크의 속도에 따라, 큐의 각도에 따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2분의 1 두께는 맞출 수 있는 그런 겨냥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쳐야 될 때는 2분의 1보다 얇게 겨냥하고, 두껍게 칠 때는 2분의 1보다 두껍게 겨냥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게좀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도했나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분의 1 두께가 정확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습이 왜 좋냐면, 초구가 뒤돌리기인데, 3쿠션에서 초구 배치가 뒤돌리기잖아요. 근데 초구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초구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초구 배치가 당구 시작한 사람들이 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배치를 선택한 겁니다. 가장 득점하기가 쉽고 또 득점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자세로, 그리고 적절한 힘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배치가. 이 상황은 뒤돌리기를 또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뒤돌리기를 또 연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돌리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런 뒤돌리기를 칠 때, 3쿠션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3쿠션째 목표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쳐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예를 들어 옛날에 처음 당구장에 가서 3쿠션 연습할 때 어떤 사람 보면 뭐 20점 치는데 뭐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어설프게 알아서기 때문인데 원 쿠션 지점만 바라보고 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치겠지만 원 쿠션 지점만 바라봐서 이제 이목적구를 정확하게 득점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원 쿠션 지점도 중요하고 쓰리 쿠션 지점도 중요하고 투 쿠션 지점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원쿠션 지점이겠죠. 가장 가까우니까. 그 다음에 쓰리쿠션 지점이 어디냐, 그걸 명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쓰리쿠션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원쿠션째 여기, 투쿠션째 여기, 쓰리쿠션째 여기, 이렇게 설계를, 명확한 확실한 설계를 가지고 그곳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궤적을 보내려고 연습을 해야 실력이 빨리 늘고 득점이 정확하게 잘 됩니다. 그냥 원쿠션만 바라보고 치면은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이 빨간 공이 코너에 있죠. 코너에 있을 때 노란 공 살짝 치워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5 and half 시스템의 대표 궤적이 나왔는데 이쪽 방향 코너에서 3포인트를 향해서 2팁의 회전으로 치면 여기에 맞고 코너로 오는 거거든요. 이 라인을 알고 있어야 3쿠션을 칠 텐데 그렇다는 건 뭡니까? 대체적으로 코너로 가는 3쿠션 지점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은 당연히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맞고 단 쿠션의 중간 정도 맞고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로 온다. 이렇게 궤적을 설계를 명확하게 해놓고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회전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고, 뭐 원팁, 2시 방향 원팁에 두께는 2분의 1로 치면 키스 위험이 있을 것 같고, 2분의 1보다 두텁게 쳐서 노란 공을 먼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이 조금 못 미쳤는데, 조금 더 움직였다면 또 다시 뒤돌리기를 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배치를 두고, 뭐, 이 배치는 다음 배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연습하는데 좋은 배치라는 겁니다. 이 배치를 가지고 연속 득점 할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뒤돌리기가 만들어졌죠? 이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쉽지 않겠지만, 역시 이것도 뒤돌리기 배치가 섰는데, 당구장에서 당구 연습을 하는데, 한 가지 배치만 두고 연습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어떻게 연습을 대부분 하냐면, 내 공을 이렇게 치기 편한데 갖다 놓고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주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 실전에서는 큐거리가 잘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이런 좋지 않은 큐거리에도 빨리 적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가지 배치를 득점하고 나서 이어서 득점하는 연습이 그래서 좋은 연습입니다. 자,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짧게 직접 노리든가 길게 포쿠션으로 노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렵네요. 아, 얇게 치는 것보단 두껍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짧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 득점하는 그런 연습을 위해서 이 배치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구장에서 이 배치 두고 연습하시면 그래도 오, 3쿠션도 의외로 맞는 재미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배치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고 다음 시간에 할 연습을 예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3쿠션을 시작할 때 3시 방향 당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초급자분들은 큐 끝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서 당점 실수를 할수 있는데, 3시 방향을 겨냥했다가 당점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내 공이 끌리면서 엉뚱한 궤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일어나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도록, 득점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당점을 중상단으로 애초부터 올려놓고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시 방향 2팁으로 처음에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2시 방향 2팁의 당점으로 2분의 1을 어디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이 맞는다라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습득해 둬야 됩니다. 이거 위험해. 오, 위험했어요. 자,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았지만 그래도 득점은 되죠. 다음 배치가 이렇게 섰는데 보세요. 다음 배치가 지금 이렇게 섰죠. 아까는 2분의 1 두께를 잘 쳤을 땐 대체적으로 이런 배치가 섰잖아요. 이렇게 뒤돌리기를, 이 배치에서 득점에 성공하게 되면 뒤돌리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습할 거는 뒤돌리기입니다. 뒤돌리기 연속 득점. 뒤돌리기도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 공이 이 공과 좀 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가까이 놓고 일단 조금 전 배치에서 득점을 하게 되면 노란 공이 이쪽에 오고 빨간 공은 여기에 있고 내 공은 이 선상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배치를 다음에 공략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 공이 조금 전처럼 두껍게 맞아서 더 굴러 내려왔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초구 연습을 하다 보면 노란 공이 이렇게 멀리 가 있는 상황, 이렇게 가 있는 상황,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레슨할 때는 요 배치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제가 말하는 걸 빠뜨렸는데, 스트로크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스트로크 연습 방법은 제 경험상으로는 당구대 틀에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 여기에 내 공이 있다, 한 뼘 앞에 큐거리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고 이 라인에 맞춰서 천천히 내미는 겁니다. 천천히 여기 다음 포인트까지 이렇게 천천히 내밀어서 반듯하게 이 줄에 따라서 반듯하게 내밀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연습을 하루에 한 50번에서 200번 정도, 개월수로는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연습이 이 내 팔의 근육을 큐를 반듯하게 내미는데 그런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정해진 배치를 두고 반드시 공보다 10cm 또는 15cm 더 밀어치는,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이 배치를 반복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놓고도 연습을 하고, 하루에 배치 연습을 5개 이상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하루에 한 가지만 하기는 너무 지루하니까 2개 또는 3개 가지고 한 배치 가지고 20번 정도 연습하는, 그 정도의 횟수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스트로크가 부드러워지고 군 힘이 빠지고 곧게 내밀 수 있게 되고 좋아집니다. 스트로크에 관록이 생기기 위해서는 같은 배치를 반복적으로 치는 게 중요하지, 난타를 치면 매우 안 좋아집니다. 특히 초급자일 때 난타 가지고 연습해 가지고는 머리에 남는 것도 없고 스트로크도 때려치게 되고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난한 배치 몇 가지만 가지고, 특히 제가 지금 제시한 이 배치 가지고 20번 정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공을 몇 번 쳤더니 이제 좀 짧아지네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목요일날 라이브 한다고 해놓고 손님 때문에 잊어버리는 바람에 못했던 것을 일요일 아침 사과를 드리면서 했고요. 다음에 할 때는 목요일 저녁 시간에는 손님 때문에라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일 오전 중으로 시간을 옮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